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깻잎으로 그리고 멸치 육젓으로 깻잎 장아찌 담아볼게요. 멸치 육젓은 이렇게 병에 든 거 있죠. 육젓. 제가 사용하는 육젓은 회사가 구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마트든 간에 육젓 한 가지씩은 다 갖춰 놓는 것 같더라고요. 살코기 없고 그냥 육젓만 따려서 그대로 놓은 거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게 없고 그 멸치 덩어리가 있는 육젓이면 그거는 따려서 쓰시면 돼요. 육젓으로 깻잎 장아찌 담아볼게요. 육젓은 이렇게 빡빡하게 나오죠. 근데 위에만 그렇고 흔들어주면 또 밑에는 또 맑은 물 나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육젓과 그리고 종이컵에 물려 1대1로 이렇게 섞어 넣어요. 그래도 이게 짜요. 그렇지만 이걸 실온에다가 삭힐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짜야 돼요. 싱거우면 상하거든요. 여기다가 이걸 씻어서 이제 물기를 뺀 깻잎을요 이렇게 절여 놓으시면 돼요. 근데 이렇게 절였잖아요. 그래서 깻잎의 양은 원하시는 만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조금 있으면 숨이 죽거든요. 이게 짜니까. 그러면 제가 오늘 한 마트 깻잎을 한 10단까지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. 이렇게 꾹꾹 깻잎이 많이 들어갈수록 싱거우십니다. 자, 이렇게 했잖아요.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한번 이렇게 더 뒤집어 주시고요. 중요한 건 이 깻잎이 국물 속에 잠겨서 삭혀져야 됩니다. 꾹꾹 눌러서요. 이건 뚜껑입니다. 뚜껑으로 무거운 거 눌러 놓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깻잎 이렇게 육젓 젓갈에 담은 게요. 색깔이 이렇게 누렇게 가고 벌써 맛이 들었습니다. 이렇게 색이 벌써 다 사가는 색깔이 났거든요. 자,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내 드시면 됩니다. 이게 바로 제가 만들어뒀던 건데요. 좀 많이 짜길래 그냥 옛날에는 이것도 짠 거 아니거든요. 이거보다 더 짜게도 먹었으니까 요즘은 또 그렇게 짜게 안 드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물을 반 종이컵 넣고요. 자, 이렇게 희석해서 좀 냉장고에 이렇게 눌러서 하루만 지나서 드시면 조금 덜 짜요. 그냥 드시면 되고요. 이거는 이 국물은 아까우시면 김치 담는데 사용하셔도 돼요. 한번 담아볼게요. 이게 바로 밥도둑이더라고요. 맛있더라고요. 멸치 육젓 깻잎장아찌입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